해볼 거야. 레몬밤. 요즘에 요 레몬밤이 난리가 났잖아. 그래서 나도 요거 키워가지고 지방 분해가 된다래서 이거 먹어보려고 가져왔어. 레몬밤? 응, 레몬밤. 아직 맛은 보지 않았는데 이제 먹어봐야지 키워서. 자, 이거는 내가 미리 이 포토를 주물주물해서 네. 이거를 분갈이 하기 좋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. 네. 그래서 이 토분에다가 네. 이렇게 깔망을 미리 깔아놨고 네. 요 흙도 미리 섞어놨어. 일반 흙에 들깨묵, 거름과 마사토를 섞은 거야. 네. 배수충을 만들었어. 네. 이 미리 준비한 흙을 이렇게 붓자. 근데 이게 좀 화분이 깊은 편이야. 그래서 흙이 적당히 이렇게 들어갔어. 그런 다음에 이 레몬밤을 잘 뽑아서 이렇게 갖다 대보는 거야. 딱 맞게 됐네.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맛이 어떨지 궁금해. 그리고 나 뱃살이 많잖아. 자, 요렇게 뿌리가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화분 가해로 이렇게 흙을 다져주는 거지. 이렇게 해서 화분을 톡톡톡 하면 이게 흙이 조금 더 잘 다져져. 자,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. 그러면 마사로다가 마무리를 해보자. 마사를 이렇게 얹어주면 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더라고. 어때? 레몬밤이 토분했다 분갈이를 해놓으니까 매력이 있네. 어때? 상큼하고 예쁘지? 흙물은 이렇게 꽂아놓자. 이제 끝난 것 같아.